쌍용 자동차의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토레스가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계약 대수 6만 대를 돌파했습니다. 토레스는 지난 6월 13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뒤 7월 5일 공식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계약 대수는 6만 600여 대로 이는 지난해 쌍용차의 내수 시장 판매량 5만 6,363대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. 이러한 인기가 이어질 경우 외국계 완성차 3사의 판매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외국계 완성차 3사는 반제품 조립 수출을 포함할 경우 한국 GM, 르노 코리아차, 쌍용차의 순서로 월간 판매 순위가 결정됐습니다. 토레스가 큰 인기를 끌자 쌍용차는 총력 생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